각막 이식 후 관리. 각막 이식술이라고도 하는 각막 이식은 의료 전문가가 손상되었거나 병이 생긴 각막을 기증자의 각막으로 교체하는 외과 수술이다. 그렇다면 각막 이식 후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 각막 이식의 주 목적은 환자의 시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이 수술은 각막의 형태를 복원하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염증이 생긴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 각막 이식은 각막이 심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을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환자는 안구의 내부에 있는 망막과 시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 각막을 손상할 수 있는 일부 질환은 다음과 같다. 녹내장 시신경 질환 망막 박리 안구 내부의 염증 안구 내부의 심각한 감염. 이러한 수술 단계와 필요한 관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향을 받은 눈 구조인 각막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각막이란? 각막은 렌즈의 역할을 하면서 안구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빛이 통과하는 것을 굴절시킨다. 눈은 일련의 복잡한 구조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막이 있다. 이러한 눈 구조를 통해 안구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빛이 통과할 수 있다. 각막은 다른 두 개의 눈 구조인 홍채와 수정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각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굴절 작용, 투명한 구조 및 특징적인 곡률이 있다. 눈을 보호한다. 눈꺼풀, 안화, 눈물 및 곡막과 이 기능을 공유한다. 안구로 들어오는 빛과 초점을 조절한다. 각막 이식의 유형. 각막 이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된 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전층 각막 이식술 또는 온층 각막 이식술, 후면층 각막 이식술 또는 각막 내피 층판 이식술. 의사들은 후면층 각막 이식술을 전통적인 전층 각막 이식술보다 선호하므로 이 수술은 최근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1. 전통적인 전층 각막 이식술. 각막의 모든 층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다. 이식된 내피가 거부 반응에 주된 자극제라는 큰 단점이 있다. 이 수술은 회복 기간이 다소 느린 편이다. 실제로 최대 12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술 후 첫날부터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의사는 1년 동안 봉합선을 제거한다. 시력의 최종 결과는 의사가 봉합선을 전부 제거할 때까지 알 수 없다. 환자는 수술 후 최소 10회 정도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약 15%의 환자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그중 10%는 잔류 난시 교정이 필요하다. 2. 후면층 각막 이식술. 각막 수술의 경우 환자는 의사의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합병증을 피할 수 있도록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수술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방 내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막 질환에 사용된다.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원뿔 각막과 각막 바늘이 있다. 이러한 질환은 각막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피 이식 각막에 손상된 부분이 기증자의 건강한 각막 조직으로 대체된다. 이를 수행하려면 의사는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훨씬 작은 규모의 절개를 사용한다. 기타 권장 사항. 회복 과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하는 다른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술 후 최소 24시간 동안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조작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안압을 떨어뜨리거나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필요한 활동을 피한다. 먼지와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의사가 지시한 치료를 신중히 따른다.
수술 후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다.